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오늘은 저희 지금 이제 새로 런칭된 샤인 유어 라이트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 사랑의 빛, 사랑의 빛이라는 아이.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프렌치 이제 스타일로 조금 이제 그 각도를 줘서 만든 거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풀로 만든 건데 지금 보면 여기 사이드에 있는 이 스트레이트는 거의 빛이 없이 해서 손톱이 조금 더 얄쌍해 보이도록 만들었어요. 자, 두 번째 선물의 빛 2번이고요. 자, 세 번째 함께하는 빛 3번. 4번 배려의 빛. 4번. 그다음 5번 약속의 빛. 5번. 그다음 6번 안부의 빛. 그다음 미소의 빛 해서 이렇게 총 컬러가 7가지로 해서 나오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반짝이니까 얘가 초점을 잘못 잡네요. 자, 7가지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컬러들이 사실 이 자석제를 하다 보면 너무 색깔이 진하거나 아니면 너무 유치찬란한 색깔들로 해서 피부하고 되게 안 어울릴 수가 있는데 얘는 정말 피부에 올라가면 딱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로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7가지 모두 사계절 내내 이제 사용하기가 되게 좋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컬러를 한번 하나씩 볼 텐데요. 사랑의 빛 먼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사랑의 빛. 자, 얘는 컬러를 바를 때 조금 더 두께가 원래 우리가 바르려고 했던 컬러들 있죠? 그 컬러들보다 조금은 두께가 있게 발라주셔야 돼요. 자, 왜냐하면 안에 있는 이 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철을 이렇게 띄워야 돼요. 철 안에 있는 요 반짝임들을 띄워내려면 아무래도 양이 조금, 정말 조금은 있어줘야 훨씬 더 빛이 좀더 살아나겠죠? 자, 그래서 이 빛을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자, 자석이 이제 작은 게 있는데요. 이제 큰 것도 같이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큰거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빛을 이렇게 더 많이 내게 하고 조금 더 빠르게, 철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한번 대어볼 건데요. 자, 옆에서 댈때 일자로 갖다 대기보다는 약간 눕혀가지고 얘를 이렇게 갖다 대면서 살짝 이렇게 눕히면, 자, 조금 더 반짝임이 올라오고, 자, 여기서 조금 더 잡아당기면 조금 더 올라오는데, 여기서 약간 야위를 이렇게 눕혀주면, 조금 더 스는 게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자석을 세로로 갖다 대서 조금 더 옆에 갖다 주면, 이렇게 세로로 쓰시는 거 보이시죠?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펄이 안 보이는데 돌아갈수록 펄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자, 이쪽과 이쪽에서 나는 이 빛에 지금 여기 빛을 보면 여기는 세로로 세우질 않았죠? 그럼 여기는 지금 빛이 살아있어요. 근데 이쪽 각에서는 이렇게 보면 지금 빛이 없죠? 자, 이거를 세로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로로 이렇게 세워주면 여기는 본연의 그 클리어한 투명함이 있고 갈수록 이렇게 빛깔이 나죠. 이 펄이 이렇게 세워주실 수가 있고 얘를 다시 이렇게 끌어당기면 오고 있죠. 조금 기다려줘야 돼요. 가지고 오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자석이 그래서 런칭된 걸 같이 구매하시면 훨씬 이제 좋으실 거예요. 자, 얘도 이렇게 끝까지 조금 당겨봤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서 얘를 빗을 끌어당겨도 보고 이렇게 세워도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도 당겨보고 그럼 좀더 끝까지 오죠.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잡아당기는 것도 약간 눕히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훨씬 더 펄이 많이 삽니다. 여기서도 세로로 한번 세워볼게요.
이렇게 세우면 또 살짝 여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위에서 밑으로 이 아이를, 자 지금 펄이 있는 상태에서, 자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 펄이 내려가면서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모아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한 번 더 내려주고, 자 그러면 이렇게 프렌치 스타일 같이 이렇게 내려가죠. 자, 떼면서 얘를 이렇게 가지고 떼면서 얘를 그대로 딱 떼서 위로 올려야 돼요. 얘를 떼면서 이쪽으로 가지고 가면 또 다시 위로 잡아당기는 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프렌치 스타일로도 완성이 가능한 젤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또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밑에도 사라지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펄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발라서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큐어를 안 했으니까. 누드 컬러 같이 약간 투명한 시럽 느낌이라서 바르기 어려운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말 전혀 그런 거 없이 셀프 레벨링도 너무 잘 되고, 얘가 펄도 되게 살아있게 정말 잘 발리고 결도 전혀 지지 않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렸지만, 나오는데 저희가 좀 시간이 걸렸죠. 대신 완벽하게 만들어냈다는 거. 자, 펄을 끝까지 잡아당겨보고 이렇게 끝까지 잡아당겨보고 밑에서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훨씬 더 펄이 많이 쓰죠. 자, 여기도 이렇게 펄이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게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쭉 잡아당기고 얘를 여기서 쭉 잡아당겨서 없애주고 이런 느낌도 만들 수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자, 그럼 펄을 다시 한 번 더 살려볼게요. 자, 살려보고 자, 살렸어요. 자, 살렸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사선으로 뭔가를 주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위에서 밑으로 모아줄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이 부분과 여기 위에 부분이 조금 더 투명한 느낌으로도 사라지고,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처음 우리 처음에 발랐던 사랑의 빛 1번 한번 이렇게 여러 번 갖고 놀아보시면 얘가 어떤 스타일인지 딱 느낌이 오세요. 자, 이렇게만 하면 위쪽에 그라데이션 된 느낌이 되시고요. 그래서 내가 자유자재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 또 되게 또 틀리겠죠. 멀리서 또 이렇게 내리니까 그라데이션이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 방면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컬러 젤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해보면 또 반만 세로로만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에는 투명하고 이런 느낌으로도 가능하시고요. 자, 그래서 원콧만 하시면 아래에 이제 비치는 거 없이, 정말 옐로우 라인 비치는 거 없이 원콧이 가능하고요. 투콧을 하면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그러니까 아래쪽에 비치지만 되게 보기 싫지 않게 비치는 정도로만 원콧은 가능하시고, 투콧을 하시면 아래쪽에 비치는 건 전혀 없으면서 완벽하게 커버되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큐어를 지금 잠깐 했는데 큐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큐어 하시는 것도 전혀 문제 없이 하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컬러를 레이어드해서 사용은 가능하죠.
약간 지금 약간 이런 인디언 핑크 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럼 이런 인디 핑크 같은 거 밑에다가 더 인디 핑크를 깔게 되면 훨씬 더 진한 인디 핑크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연한 인디 핑크를 깔고 하게 되면은 또 연한 인디 핑크로 완성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런 데다가 갤럭시 아트 같은 거 하면 엄청 예쁠 것 같죠? 자, 이렇게 해서 투콧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 컬러 보여드릴게요. 2번 선물의 빛 컬러예요. 개인적으로 이 컬러는 손님들께서 아주 많이 찾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색깔이 그 처음에 발랐던 1번의 색깔보다 훨씬 더좀 부드럽고, 그 다음에 피부 톤하고도 엄청 잘 어울리면서 또 여성여성한 느낌. 확 살아나죠? 그런 다음에 제 위로 사선으로 하는 거를 만들어 보려고요. 사선으로 이렇게 만드는. 전체적으로 띄울 때는 얘를 이제 이렇게 끌어당기고요. 제가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펄이 이렇게 보여요. 움직이는 게. 사선으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콧만 해도 되고 투콧 해도 되고 상관없죠. 자, 얘는 지금 1번 아까 큐어한 건데, 자, 이렇게 원콧이 밑에 비치면서 투콧이 또 다른 느낌을 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약간 투명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래쪽 투명한 느낌의 이제 시럽 젤이다 보니까 투명하다 해서 그러니까 비치는 건 아니고 약간의 그런 투명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콧 한 거가 투콧에서 이제 비치면서 또 다른 느낌이 두 개가 만나면서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콧하고 투콧으로 다른 느낌을 이렇게 각자 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2번. 선물의 빛 투콧 들어갈게요. 자, 투콧을 하고 엄청 쉽게 잘 발려요, 진짜. 전체적으로 펄을 띄워주고요. 여기서도 띄워주고, 자, 그런 다음에 가지고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런 느낌을 하고 뭐 여기에다가 스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 스톤을 한다든지 뭐 여기다가 라인 아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해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큐어 지금 살짝 했는데 금방 큐어가 돼요. 아무래도 투명감이 있다 보니까 큐어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겠죠? 그래서 큐어가 뭐안 되는 거, 요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하고 큐어. 하나씩 한 거를 나열하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 3번. 함께 하는 빛. 지금 제가 밑에 이거 껌이 붙어 있잖아요. 약간 바르면 껌이 안 보여야 돼, 그러니까 껌이 보여야 되는데 껌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얘가 커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네들은 색깔이 진하게 되면은 너무 진짜 좀 솔직히 좀 빈티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연한 컬러들은 샵에 하나씩 두시면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컬러 레이어드에서 쓰시기도 너무 좋고 하니까요.
올라가고 이렇게 그러면 사선으로 만들어지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해주고요. 예쁘다 맞죠? 옆에 누가 계신데 대답을 안 하세요. 3번 다시 한번더 두고 3번을 바르고 저는 진짜 원래 이제 자석제를 사려고 했어요. 근데 너무 안 예쁜 거예요. 다들 색깔이. 저도 다이아미를 쓰지만 다른 제품들도 사실 궁금하고 또 필요할 때는 저도 샵을 하니까 사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안 예쁘고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안 샀어요. 근데 진짜 얘네들은 정말 세련돼 보인 것 같아요. 색깔이. 그러니까 진짜 좀 이게 색깔 잘못 발라놓으면 약간 저기 동남아빛 약간 나면서 손톱이 되게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손톱이 이런 펄이 있으면 좀 부해 보이는 느낌이 사실상 있거든요. 진짜 살찐 느낌, 손톱에서 살찐 느낌 볼수 있는데, 이제 그런 거 진짜 전혀 없이 이런 쉐입도 이런 펄로 만드실 수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진짜 샵에서 손님들한테 권하시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스톤 아트라든지 다른 아트랑도 겸해서 하실 수가 이제 있으시고. 자, 4번 배려의 빛입니다. 자, 배려의 빛. 이 아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색깔이. 저는 진짜 너무 솔직하기 때문에 제가 1번 칼라 보고 진짜 예쁘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1번은 그냥 뭐 있으면 정말 뭐 나중에 그라데이션이나 이런 데 쓰이겠네 라는 정도인데, 사실 요 3번하고 요 4번 요런 컬러들은 아 진짜 예쁘다 이런 느낌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세워주고요. 아무래도 얘가 화면에서 보는 거하고는 되게 틀려가지고 진짜 직접 보셔야지 얘가 진짜 막 아, 되게 잘 된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자, 이렇게 3번하고 4번이 참 예쁜 것 같고, 2번도 괜찮고 그래요. 그래요. 전체적으로 색깔들이 은은하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좀 여러모로 사용하시기가 되게 좋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4번. 양을 조금 더 줄게요. 바르면서 살짝 양이 부족했던 것 이렇게 발라주고 띄워주고요. 자석을 약간 이렇게 각도를 주면서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잘 띄워지거든요. 자, 여기서 얘가 앞뒷면이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해보니까. 이렇게. 요게 지금 보면 그 전에 애들보다 훨씬 빛깔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한번더 발라서. 자, 이런 경우가 있으시겠죠? 받아보시면. 그렇죠? 한번더 정리를 해서 자, 펄을 띄워서 가야 돼요. 펄을 띄워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좀 뜨는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시간을 두고 충분히 띄우지 않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옆으로 가지고 올라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떴어요. 벌이. 자, 요런 부분들이 생기실 거예요. 분명히 하시다 보면. 편집하지 않고 다 올리겠습니다. 이게 펄이 띄워가지고 해야 돼요. 처음에는 펄을 싹 띄워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얘를 뭐 내가 모양을 주던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정확하게 얘가 펄이 이렇게 빛깔에 따라서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4번 했고요. 자, 5번 약속의 빛. 여기는 양이 조금 적으니까 조금 더 해서 만들어주고요. 자, 좀 더 많이 띄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띄워주고 그런 다음에 조금 가져가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 큐어를 할게요.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지금 팁대에 있을 때는 사실상 정말 예쁘다 이런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얘가 피부에 올라가야 정말 예쁘니까. 근데 진짜 직접 받아서 한번 해보시면 와 정말 예쁘다 이런 느낌 엄청 받으실 거예요. 멀리서부터 얘를 대주세요. 멀리서 대주시고 나오는 펄 보고 가까이서 했다가 이렇게 자, 펄 띄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살짝 밀어주고 제가 지금 보니까 4번과 5번이 빛에 되게 민감해요. 보니까 그래서 4번하고 5번 칼라는 조금 멀리서부터 대주세요. 그러면 훨씬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은 이 그라데이션 할 때 요게 이제 자기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석으로 당기잖아요. 당길 때 되게 잘 나와요. 그냥 멀리서 하든 뭐 가까이서 하든 되게 잘 나오는데 4번하고 5번은 조금 멀리서 살짝 당기시면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멀리서 하시면은 딱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안부의 빛 6번 자, 안부의 빛 얘를 잡아당기고요.
펄을 많이 띄워서 띄워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가지고 사선으로 살짝 올려줄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선으로. 자,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이제 투콧 한 번 더 할게요.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전체로 펄을 살짝 띄웁니다. 자, 멀리서 해도 얘가 되게 잘 돼요. 멀리서 해야 돼요. 얘는 자, 이렇게 사선으로 자석이 뛸 수 있게 계속 큐어 해주고요. 자, 탑 바를게요. 한번 다 해서 싹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전체적으로 이제 같이 보면 틀리니까. 탑젤은 다음 주 중에 또 입고가 될 것 같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진짜 단종이래 품절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다 기입을 해놔요. 그래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발라놓고요. 자, 또 당기고. 자, 여러 번 해보니까 이제 금방금방 되네요. 자, 이렇게 펄을 확 세워서 그런 다음에 가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사선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큐어하고. 너무 꼬랑지가 나와있어가지고 갈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 마지막 미소의 빛. 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펄을 띄워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밀어줘서 그 자리에 조금 서 계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나오죠? 그런 다음에 큐어 할게요. 저희가 이제 A세트랑 B세트랑 있어요. 자, A세트 같은 경우에는 체인이 들어있고 B세트 같은 경우에는 체인이 없어요. 그래서 체인을 많이 안 쓰시는 분은 B세트 하시면 되고요. 아, 나는 체인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A세트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체인이 보시면 여기 보면은 매트 체인이 있고 여기에 라이트 체인이 있어요. 매트 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이 없고 이렇게 라이트 체인 같은 경우에는 펄이 이렇게 중간중간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각이 깎이면서 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A세트에서는 받아가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요거를 두르는 법을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라데이션까지 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그래서 자, 완성된 게 1번, 2번. 자, 각도에 따라서 근데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는 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4번, 5번, 6번, 7번.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펄이 있고 없고 차이가 이제 막 보이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같이 붙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고정한 게 아니다 보니까 칼라감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완전 무슨 그 영롱한 은하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얜 진짜 나온 컬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의주 같은 느낌 그런 거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펄을 한번 펄 체인을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다가 자, 일단 필소굿을 여기다가 이제 발라줍니다. 8호로 저는 그 통젤을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젤이 있는 게 아니라 통에 부어서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필소굿을 통에 부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브러쉬로 바르는 게 전 진짜 그냥 제 일상이 돼버렸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베이스를 발라서 이제 체인을 둘러줄게요. 지금 브러쉬를 안 풀어가지고 이렇게 뻣뻣한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체인을 두를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컬러가 그라데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2번하고 3번으로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 그러면은 컬러 라이트 체인에서 제가 한번 골라서 써볼게요. 얘는 미리수가 12cm 정도 된다고 본사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자, 체인이 보면은 되게 납작하고 딱 붙을 수 있게 엄청 납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볼록하게 올라오는 그런 싼 그런 체인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자, 체인을 한번 달아볼게요. 자, 체인을 완전히 둘러도 되지만 스톤을 여기다가 같이 넣어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삥 둘러서 제가 원래 진짜 카메라를 두고 하니까 이게 위에서 비추니까 정말 편했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이게 서바이벌인 것 같아. 무슨. 자, 이렇게 둘러놓고. 자, 이게 체인이 움직이질 않죠. 되게 고정이 엄청 잘 되잖아요, 지금. 체인이 가볍기도 가벼운데 엄청 납작해가지고 얘가 진짜 잘 붙어요. 그래서 솔직히 체인 할 때 진짜 짜증 좀 몇 번 나잖아요. 자, 이쪽만 큐어 해주고요. 고정해준 다음에 자, 안 움직이게 만들어 놓고. 저 근데 그런 게 없죠, 진짜. 되게 진짜 체인 할 때 정말 짜증 많이 나거든요, 속으로. 아, 뭐야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진짜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막니퍼로 안 자르고 그냥 클리퍼로 잘라주거든요. 여기다 스톤을 넣을 거라서. 끊어서
스톤 파츠를 올려주면 예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고. 자, 그런 다음에 핑크어로 쏴주고. 자, 이렇게 해서 둘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필수구슬로 둘러셔도 되는데, 필수구슬로 두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필수구슬 하고 나면 우레탄 성질 때문에 거기 사이에 때가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쓰는 글라스 탑젤을 여기다가 사용을 해서 단차를 일단 없애줄 거예요. 왜냐하면 자석제를 하고 나서 당연히 체인을 두를 수도 있겠지만 자석젤 지금 샤인 유어 라이트 자석젤이 훨씬 더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체인을 이렇게 감싸주는데 단차가 없게 여기에 이제 이렇게 사이사이를 좀 메워준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긴 큐티클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큐티클 라인 있는 데는 꼭꼭꼭꼭 눌러서 여기 사이사이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고 이쪽, 가쪽, 사이드 있는 쪽, 요런 데는 잘 안 닿으면, 이제 저희 보면 스키니 라이너 있잖아요? 0.5 스키니 라이너 가지고, 이런 데를 이제 다 조금씩 메워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죠. 자, 이게 벗겨지면, 녹슬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얘가 무슨 금도금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녹이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작업으로 얘를 잘 감싸줘서 얘가 잘 벗겨지지 않게 조금 두께를 손님한테 줘서 시술을 한다고 하면 얘가 녹이 쓸 일은 없겠죠? 근데 이제 손을 사용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체인이 닳아가지고 벗겨지는 상황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녹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잘 메워주시는 분들 보면 녹 쓸지 않고 되게 오래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지금 보면 왜 글라스 탑젤을 사용을 하냐면, 글라스 탑젤 같은 경우에는 그 점도 자체가 쫀득쫀득하게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오버레이나 하기에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점도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체인 위에다가 얘를 발랐을 때 뭐 흘러내리거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적죠. 그래서 되게 많이 접착이 되는 부분도 되게 좋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단차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 다음 2번과 3번을 가지고 저희가 그라데이션을 해볼 건데, 색깔이 확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서 3번과 7번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핑크를 우리 큐티클 라인에 맞추는 것처럼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은 너무 많이 보이지 않게 살짝살짝 올려주고,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7번을 칼라를 가지고 발라주고, 발라줘서 칼라가 많이 고이지 않게 이 부분을 이렇게 톡톡 쳐주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사용한 스키니 라이너 있죠? 그거 가지고 살짝 올려주면 돼요. 자, 그러고 중간에 이렇게 경계가 지는 부분은 브러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무 색깔이나 상관없어요. 3번하고 7번 중에 아무거나 사용하면 돼요. 하고 나서 브러쉬 닦고 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섞어주기만 하면 얘가 그냥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잘 되는 이유는 색깔이 이제 연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자,
펄을 띄우고요. 자, 띄우니까 훨씬 더 얘가 화려해졌죠? 펄이. 자, 여기서 살짝 프렌치로 만든다고 약간 옮겨보면 이렇게 펄이 없어지죠? 그죠? 이렇게. 자, 요런 다음에 큐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다시 가지고 나와서 정말 이게 실제랑 이게 영상이랑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꼭 실제로 받아보시고 정말 한번 이 느낌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쁘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정말 무슨 진짜 무슨 여의주 알몬 것 같이 진짜 너무 화려하게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으니까 웨딩네일할 때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같이 여름에 또 베이스 컬러 바르고 여기다가 하시기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라데이션 시켜주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띄우면 여기서 컬러를 전 조금 내려주는 것도 해봤죠. 아까 올려주는 것도 가능하고 자, 펄감 보이시나요? 이게 정확하게 진짜 실제로 봐야지 보이는데 다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세로로도 한번 세워볼게요. 아까 전에 처음에 우리 봤던 것처럼 세우는 거 일자로 자, 이렇게 하면은 가운데로 펄이 약간 쓴 것 같이 이렇게도 보이죠? 자, 큐하고요. 네, 잠시 가서 스톤을 들고 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큐어를 하고 스톤을 이제 붙여볼게요. 자, 스키니 라이너로 필수구 찍어서 여기다가 올려주고 자, 그런 다음에 스톤 가지고 와서 수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붙여주고요. 자, 그런 다음에 큐어해주고 자, 얘를 싸야겠죠? 옆을 꼼꼼하게 브러쉬로 꼭꼭 눌러가면서 싸주셔야지 얘의 숄더 부분까지 다 싸주셔야 스톤이 더 오래 가세요. 우레탄의 그 성질에 얘가 쌓여서 오래 가는 거지, 얘가 풀처럼 진짜 붙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옆을 항상 손님들은 다 쌓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손님들이 오래 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큐어 해주고요. 자, 그런 다음 탑 바를게요. 저희 하드눈 와이프 탑 자, 하드눈 와이프 탑을 아까 전에 그 저희 중간에 바르는 탑이 그 글라스 탑이었잖아요. 그거를 하드눈 와이프 탑으로 안 바르는 이유도 이제 중간에 그렇게 단단한 탑을 넣게 되면 깨지는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막고자 글라스 탑에 탄성을 넣어준 거랍니다. 자, 그래서 완성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저희가 본 건 오늘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자, 7가지 컬러의 색깔을 봤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펄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눕히는 방법, 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옮기는 방법까지 한번 해봤고요. 요 프렌치를 하려면, 그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는, 맞죠? 그 테크닉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본 그라데이션. 요 아이 손에다가 한번 올려볼까요? 저희 여기 옆에 선생님이 계신데, 손에 어울리는 어떤 느낌인지. 자, 손에 올리니까 훨씬 예쁜 느낌이 나죠? 조금 밝게 해볼게요. 훨씬 예쁘죠? 아까 그냥 보는 것보다. 피부에 되게 잘 어울리는 컬러예요. 그래서 손도 안 까매 보이고 진짜 하실 수 있고, 여기에다가 우리 썸머 딜라이트나 어텀 딜라이트 있는 거 위에다가 레이어드해서 발라서도 아트가 가능한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희 주문은 이쪽 번호로 가능하세요. 그래서 연락 주셔서 꼭 좋은 상품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도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